플로어에서 핀 조명 하나 받고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주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댄스포츠 라틴 강사로 활동 중이고 지금은 현재 프로페셔널 댄스 선수로 활동 중인 조소희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건 부모님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이제 등록을 해주셨는데 방과후 선생님이 공연이랑 대회를 계속 시켜주셨어요. 그 공연의 모습을 보시고 한번 춤을 전공으로 해보면 어떠니? 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한번 해볼까? 하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파트너 선생님이 마포구 와이트리 댄스쿨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너도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권유를 주셨어요. 댄스 스포츠 2030 엔투 라틴이라는 동호회를 활동하고 있어요. 저의 또래 친구들을 같이 가르치고 동호회를 같이 활동하니까 훨씬 더 예전에 비해 에너지가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에서 나와서 학원까지 거리가 한 40분 되는데 춥지 않은 날이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볍게 걸어가고 있어요. 학원에 도착해서 가볍게 몸을 풀고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 파트너 선생님과 쉬는 시간에 저희가 대회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학원이 끝난 후 근력 운동 차원에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춤추고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에서 딸 수 있는 타이틀이 국가대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라틴 댄스에서는 차차차, 삼바, 룸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종목이 있고 다섯 가지 종목이 색깔이 다 달라요. 모던의 격식과는 다르게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춤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섯 종목을 다 소화할 수 있고요. 그중 룸바 종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의상은 제가 춤에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또는 저의 스타일에 맞게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 같아요. 직접 제가 디자인하고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무대에 섰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무아지경으로 춤을 춰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몸의 베인 동작을 무대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이 많이 되는데 프로페셔널 올라가고 나서 성적에 대한 걸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일단 댄서로서는 파이널 경연에서 이제 여섯 팀을 뽑는데 한 팀 한 팀 이제 동무대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동무대를 했을 때 플로어에서 핀 조명 하나 받고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강사로서 행복했을 땐 수강생분이 어려웠던 동작이 해결이 됐을 때, 동작이 성공했을 때 그 안무가 이제 좋아하는 안무로 되고 저도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에 맞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빛나고 밝은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많은 삶이 바뀌어 있어요. 어렸을 적은 이제 내성적이고 말도 많이 없었는데 춤을 추면서 쾌활한 성격으로 춤에 맞게 변한 것 같아요. 전 밝아져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댄서로서 TV 활동을 한 번쯤은 이제 해보고 싶어요. 끼 많은 댄서로 좀 밝고 이런 에너지들을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후로 은퇴를 하게 되면은 마포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행복을 주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해서 춤을 추면서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의 미래를 아직 예측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껏 해왔던 것도 잘했지만 앞으로의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환호하는 무대를 많이 보여주고 싶고 춤을 통해서 행복을 전하고 싶어요.